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오늘은 간단한 동영상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오전에 작업한 건데요. 바로 저희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고깃집 새로 오픈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현장은 대부분 짐이 간단해요. 원래는 이곳이 7시 30분에 예약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침 일찍 예약이니까 약 10분에서 15분 일찍 왔어요. 일찍 왔으니까 일찍 내려야죠.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요거 뭐 내리는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 아침이라서 이곳이 한가하거든요. 이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쪽으로 오는 차가 거의 영상 끝날 때까지 몇 번 안 나와요. 그 정도로 차가 많이 안 들어오죠, 이쪽 길은요. 그래서 이런 곳에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금방 작업할 수가 있는 거죠. 물건들이 다 팔레트 짐이니까. 팔레트 짐은 역시 지게차 기본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타일 팔레트는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씩 뜨게 되면은 발이 안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냥 몇 개 안 되니까 하나씩 그냥 하차해버려도 두 개씩 하차하는 건 큰 시간 차이는 없어요. 지금 7시 21분에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테리어 현장은 보면 대부분 목재나 석고 같은 경량자재 한번 오고 그 타일 오고 나면은 거의 작업이 끝나요. 지게차 할 일은 거의 없는 거죠. 이곳이 원래 마트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체인점인 것 같아요. 무슨 고깃집이라고 하는데 맛집이어갖고 저도 이제 걸어서 맛집 갈 수 있는 그런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맛집 한번 가려면은 차 타고 한참 가갖고 또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맛집이라는 곳을 제대로 가보지 못했거든요. 이곳이 맛집이라면 제가 슬슬 걸어갖고 한가한 시간들 잘 찾아갖고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발칙한 상상을 좀 해보는 거죠. 제가 이제 시간을 보니까 7시 31분이죠. 한 대 내리는데 딱 10분 걸렸습니다. 이제 요거 내려놓고 뒤에 이제 1톤 화물차에 레미탈이 한 팔레트 실려 있는데 그거만 내리면 진짜로 아무리 천천히 해도 15분이면 작업이 끝나죠. 아주 간단한 작업이 이런 거. 엄청 간단하죠? 별거 없어요. 이런 일만 있으면은 뭐 누구라도 이제 영업용 지게차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렇게 편하게 작업을 하는 것 같아도 이 신경은 지게차 좌우사방에 다 쏠려 있습니다. 지금 아까 작업할 때는 차가 별로 안 지나갔는데 이제 또 30분이 넘으니까 어느 정도 그래 차가 또 지나가기 시작하죠. 그래도 오늘 토요일이니까 이 도로가 좀 한가한 거죠. 평일날 같았으면은 이렇게 빨리 작업이 또 끝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같은 곳에서 일을 하더라도 시간대에 따라서 또 천차만별이죠. 작업시간이 빨라지고 느려지고 그래요. 그러나 언제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도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 차분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게차는 항상 방심하지 말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